명국으로 가자. 당분간 명국으로 가 잠시 몸을 피해 있자꾸나.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이다. 싫습니다. 이리 도망치듯 가고 싶지 않습니다. 왜? 최원이 그놈 때문이냐? 아저씨, 저하께서 아저씨 방면해 주신 건 저하께서 약초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. 시끄럽다! 제발 다시 자술서를 넘기고 제값을 치른 후에... 중궁전에서 우릴 가만둘 것 같으냐? 중궁전과 동궁전 어느 한쪽이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이다. 우린 일이 있다가 그저 희생양이 된다는 걸 왜 아직도 모르는 게야? 아저씨... 내 널 살리라고 이러는 게 다. 널 허망하게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. 잠시 명국에 가 몸을 피해 있자. 내 힘 부탁하마. 죄송합니다, 아저씨. 허나 저 하나 살자고 최원나을이 억울한 누명을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. 아저씨가 누명을 씌운 사람들 중 한 명이기에 더더욱 외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하면 안 되겠구나.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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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사 나으리는 좀 어떠셔? 다행히 급소는 피했다는데 사람 꼴이 말이 아니야. 오라버니가 좀 봐줄 수 있으면 좋은데. 아니야, 괜히 해본 말이야. 다친 주제에 오라버니 누명 벗겨주겠다고 악에 받쳐서 좀 전에도 장홍달 집에 간다는 걸 겨우겨우 뜯어 말렸거든. 그래, 일단은 네가 좀 잘 봐주고 있어. 난 장인수 집에 가봐야겠다. 자술성과 그거 빼앗겼으니 이제 오라버니 누명 못 벗는 거야? 아니야, 이 오래비가 반드시 다시 찾을 거야. 너무 걱정하지 마. 이거 도적대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분위기인데. 지금 잠시